돌방무덤이 밀집된 지역으로 9기가 있고 고구려 돌방무덤 2기가 있어요. 한교 박물관에서는 한성 백제 시대의 유적과 한교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성남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중심간 고속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그렇죠?
이번 정류장은 다벌드 정류장입니다. 다벌드에서 나의 재능과 취미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아요. 다양하고 색다른 직업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꿈을 위해 여행하는 것, 미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 대한민국 종합기업체험관 한국 다벌드입니다. 그럴래? 이제 내릴까? 어? 어? 못할래? 어, 여기 내리고 싶으면 여기 도착해도 돼. 그럼 벨 눌러야지. 에이, 벌써 끝났어. 와, 니는 눌렀어. 여기 근데 아마 깔려줄 거야. 아, 다 못하겠어. 아니. 고인돌과 충신 이경렬 그리고 황거풍이 있어서 죽어서도 나라를 지켰던 충신 이경렬과 황거풍 이경렬이가 있는 청나라 역사를 중앙공원에서 만나보세요. 거야. 오, 기타 수정장 있나? 어디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노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작업장으로 사용했던 곳에 유품들을 모아 시멘탈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어요.
중앙정류장은 율동공원입니다. 백제시대부터 강나무가 많아서 율동공원이라 불렸습니다. 번지점프장과 트럼프의 토스를 보면 멀리 여행을 온 것 같죠. 조선시대부터 청주한 씨가 500년간 대대로 이 동네에 다녀왔고 세조 때 선생님 한계비와 아들 신도비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83호로 지정되었어요. 전 한백봉 선생은 성남의 3.1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책 테마파크와 3.1운동 기념탑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차량이 김치만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멀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성남아트센터 동류장입니다. 성남아트센터는 2005년에 개발했어요. 아트센터를 연장선이 품어주는 듯한 배경이 마치 자연적 쉼터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1800헥터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국내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전문 클래식 공연장인 콘서트홀, 연극과 재즈를 비롯해 20장 규모의 공연을 소개하는 앙상블 시어터 등 3개의 극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다목적 미술관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열어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열린 문화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죠. 이번 정류장은 서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예산역입니다.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면 여수선을 통해 사선을 발발할 수 있어요. 서면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산전에서 가벼운 운동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예산역 주변에는 서면 FC 프로축구팀의 주 경기장인 산전종합운동장도 있답니다. 이번 정류장은 100만 성남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남 시상입니다.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 경기도 성남 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되었어요. 1989년에는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이 승격되었으며 1991년에는 분당구가 설치되어
현재 탐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어진 시청청사는 2009년 11월에 입주를 마쳤는데 행정센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음악 분수와 수련대기, 시민광장 문화의 거리, 설순마당, 하늘도 카페 등 시민들을 위해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반대요거리 정류장입니다. 반대요거리의 정류장은 붉은 고개라는 뜻이에요. 흙이 붉어서 붉은 고개라 불렸었고 그 고개 밑에 있던 동네라 반대도끼라 불렸어요. 이번 정류장 주변에는 희망 계곡만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있는 성남법원과 남한산성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남한산성 입구역입니다.